뭐요? 농구 코치가 또 그만뒀다고요? 아, 이 구하면 도망가 삐고 구하면 도망가 삐고 이게 몇 명째입니까? 코치뿐입니까? 농구 좀 하다 가는 학생도 씨가 말랐습니다. 좀에만 서만하다 가면 서울팀에서 굴비엇기시 줄줄 데리고 왔고요. 농구팀이 대회만 나갔다 가면 한 번은 못 이기는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라도 코치를 한 번 알아볼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번 참에 농구팀을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교원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좀 전에 말씀 안 하셨습니까? 가망도 희망도 없다 아닙니까? 학교 명예를 위해서도 이 농구팀 이거 해체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 동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농구팀인데 이래 무자랄 수 잘라버린다 하면은 반발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요. 뭐 대안이 있습니까? 저 이건 어떨까요? 없애지는 말고 그냥 농구팀 비스무리하게 구색만 맞춰놓는 겁니다. 대회도 내보내지 말고 그냥 유지만 하는 거지. 좋네. 아 그럼 코치는요? 그 구색만 맞추고 돈 안 드는 코치 그거 어디서 구합니까? 그거 아무도 안 할 깁니다. 아 참. 그래도 찾아봐야지. 아, 이 친구 시키자고요. 아, 25살짜리 공익근무요원을요. 와요, 공익은 저 코치하면 안 됩니까? 그 얼굴이 이거 뭐고, 뭐 인디아이가? 주 선생님요, 이 친구가 나이는 좀 어려비도 전국대회 MVP 출신입니다. 맞지? 예. 그러다가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그림도 안 좋습니까? 그냥 구색만 맞추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에? 아, 교감선생님, 그 자꾸 교장선생님 그 현혹시키면 어쩝니까? 현혹이라니! 이렇게 싼 코치를 또 어서 구해요! 그거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비지떡은 떡 아니야? 자, 인사들 하라. 오늘부로 너희들 맡아줄 강양환 코치님이시다. 현. 뭐라? 현. 현! 현. 아, 강양현! 강양현 코치님이시다. 자, 박수! 아, 안녕! 반갑다! 저... 여 있어봤자 시합도 못 나가고 성적도 자꾸 떨어져갖고 예. 농구부 그만둘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같이 가자! 아, 죽을 거였다! 너희들은 어쩔래? 저는 나간다고 딱히 할 것도 없어서 잔류하겠습니다. 너는? 이하 동문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뭐 함 해보지 뭐. 대강 구색 맞춰가. 잘 잡으라고 했잖아. 간다.
아. 어머님, 이상록 선수 어머님 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그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강양현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 휘문고등학교. 이야, 아. 축하드립니다. 예. 예, 혹시 이철환 선수 아버님 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뭐, 잘 안 터지나, 이거.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강양현입니다.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강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여보세요? 아니, 얘기를 해줘. 가라. 일 봐라. 예. 부산 중앙고요. 죄송한데요. 안 할랍니다. 전 서울팀 갈 겁니다. 부산 남으면 나가리 됩니다. 그래 뭐 님. 그래 행운을 빌게. 야. 와가리 여기 네 농구 해본 적 있나? 없는데요. 네 농구 한번 해볼래? 저는요, 질라탄 이브라모비치 같은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아니, 네 키에 그 점프에 그 근성이면은 농구가 맞지. 네가 마음만 먹으면 아마 끝내주는 센터가 될 것 같은데. 센터요? 그래, 네 생각해봐봐. 네 걸그룹에서도 누가 제일 폼나대? 센터? 그래. 우리 학교는 중앙고, 영어로 센터 하이스쿨. 농구도 결국에 센터. 혹시 니 사는 동네가 어디? 중앙동입니다. 예, 씨발 이거 운명이다, 운명. 잘 봐봐. 저게 농구야. 어? 네가 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저기 골대 밑에 있는 아들이야. 골대 밑에 있는 아들요? 그래. 공이 맞고 나오면은 길을 쓰고 공을 다시 잡으려고 하지, 어? 저기 말고 저기를 봐봐. 아, 어? 공을 다시 잡으려고 막 몸싸움을 막 지랄같이 한다, 아이가, 어? 저게 중요한 거라고, 몸싸움, 어? 몸싸움? 저기, 자, 하는 거 보이지? 저렇게 딱 밀고, 어?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지키고, 딱 승부하고, 어? 자, 잘하는 거라고. 전가 누구지? 강원 먼저 간다, 아이. 어, 가라. 농구 재밌지? 저요? 누구신데요? 내 중앙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다. 네 진짜로 농구 해볼 생각 없나? 진짜? 진짜로.
시점인가? 자, 어디 어느 고등학교라고요? 중앙고등학교.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네. 자, 인사해라. 누구들은 이제 같은 팀이다. 같은 팀이요? 그래. 이쪽은 홍순규, 이쪽은 정강호. 하나하나하나. 아, 전마가 마 정기범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농구도 잘하고 재작년에 전국대회 MVP까지 받아갖고 아, 서울에서도 탐을 많이 냈었지. 근데 인마가 2학년 때부터 이 키가 안 큰다 아닙니까? 키가. 그러면서 막 슬럼프가 딱 오더만 인마. 지금은 뭐 저렇게 뭐 고만고만한 선수가 돼버렸지. 중앙고요? 그래. 내 니 중앙고 오면은 바로 주전으로 뛰게 해줄게. 니 뭐 딴 데서 아직 불러주는 데가 없다며? 아닌데 불러준 데 많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그렇고. 아 그래. 그래도 딴 데 가면은 주전으로 뛰는 게 쉽지 않을 끼야. 어? 암만 해도 선수는 경기를 자꾸 뛰봐야지 실력이 된다 아이가. 암만 캐도 싫습니다. 중앙고가 싫은 거가 내가 싫은 거가? 어? 경력도 없고 나이도 어린 코치 못 믿겠다는 거 아이가? 네 아직 서울팀에서 연락 못 받았지? 고르는 중인데요. 아 그래. 2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고르는 중이가. 우리 같이 한번 커보자. 나도 크고 니도 크고. 프로 2군 출신이라면서요. 아니 뭐 코치 경력도 없고 월급은 100만 원 됩니까? 택도 없죠. 어? 지는 그런 삼류야입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죠. 어떻게 알았지 100만 원 안 되는 거. 역시 촉이 좋은 놈이네. 감각이 있어. 이 새끼가 어디 형님한테 빨리 와. 마 대고 졌으니까 이 말은 내놔라. 서 있다 이 씨발. 니 진짜 말 안 할 끼야? 최소한 마 이름이 뭔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마 완전 꼴통이네 꼴통. 아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박하스. 예. 아이고 불철주야. 감사합니다. 아 이쪽은 아니구나. 아이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임마 삼촌 되겠습니다. 아 그래 얘? 예. 니 자꾸 사고 칠래? 마 삼촌이 말했나 안 했나? 어? 탁비 주문이 다니라고 말했나 안 했나? 그 말이야. 뭐 임마가 묵비권을 행사해가지고 골치 아프던 중이었는데 잘 오셨네. 예. 야 이름이 어찌 됩니까? 이름요? 네. 뭐 저쪽도 뭐 아들끼리 싸운 기라 뭐 크게 문제 안 삼는 눈치니까 보호자도 오셨고 뭐 신원 확인만 되면 분방할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름은요?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 좀. 아 예. 예 파출소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예 거기요. 처음에 복잡하신 게 주연이네 있지 않습니까? 주연이네 배에서 기름이 새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날 막 어촌계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인자한테 패선시키고 막 그러다가 막 난리치고.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럼 저희도 확인을 좀 하고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들어가 있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이제 그 이름 말씀해 주시소. 예. 배. 배. 규. 규. 혁. 혁? 배규혁. 생년월일은요? 내비는 거 하면 돈 많이 버나? 아저씨는 누군데요? 내 뭐 하는 사람 같은데? 끼케야 공이? 헐. 헐. 내 중앙고등학교 농구부 코치다. 니 내랑 농구 안 할래? 농구요? 어. 아씨. 시발? 농구라면 치가 떨리는 사람한테 뭐 농구를 하자고. 치가 떨린다고? 아니던데? 니 농구를 억수로 좋아하던데? 매기 농구입니다. 순전히 돈 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좋아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는 거, 어? 그거 하면서 살자는 말이다. 인생 별거 있겠나? 그런 유치한 말은 내가 넘어갈 것 같습니까? 네 왼쪽이 좀 안 좋지? 무릎인지 발목인지 힘을 완전히 못 바치대. 그것 때문에 농구 그만둔 거가. 뭔 개소리고. 아니면 다행이고. 니 내랑 놀자, 어? 이상한 아들이랑 놀지 말고, 어? 코트에서, 어? 유니폼 쫙 입고, 어? 어? 재밌겠지, 어? 됐습니다. 아이, 고집이. 고집이 있네. 왔다! 야, 니 뭐, 아무튼 저 뭐 좀 더 생각해보고, 이 내 명함. 봐. 자, 간다. 명함 잘 챙기라. 그 아버지가 주는 거 아니다. 어, 준영이가. 야, 니 잘 지냈나? 어. 이게 명함이가. 글씨 봐. 같이 좀 먹어요. 뭐야? 네가 많이 모여야지. 큰일 나랬는데. 그 뭐 걱정 마라. 아까도 서울 뭐 어디락 하면서 연락 왔는데 그 뭐 시답지도 않은 데라가. 내 택도 없다 안 했나? 아우와, 밥 먹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래요. 퍼뜩일 나가 있어.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밥 많이 먹어라. 밥 먹자. 예, 여보세요. 예, 제가 중개범 예비되는 사람인데 부산 중앙고에. 아, 거기 지금 기범이가 집에 없는데. 아, 없는데 웃지 말을 전합니까? 예? 누구요? 한준영이가 오기로 했다고 예. 한준영이가 우리한테 온답니다. 그게 누군데요? 고등학교 농구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가드도 아니고 포워드도 아니고 센터입니다. 그래가 키가 좀만 커딱하면 그냥 서울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가거든요. 근데 그 서울놈들이 탐낼 만한 센터가 바로 우리 학교로 봅니다. 자그마치 키가 2m 2cm 특급 센터. 어? 금마가 경기장만 들어가면 뭐 상대편 아들은 미어캣, 야는 기린. 어? 뭐 예선 통과 뭐 말할 것도 없고 한준영이만 있으면 전국 4강도 꿈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 한준영이는 우리 학교의 등대가 될 깁니다. 응? 저 멀리서 그냥 뽕 하면서 그냥 빛이 쫙 되면 아, 눈빛이. 그만하고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농구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알았으니까 나가세요.
자, 다들 반갑다. 오늘부터 너거들을 지도하게 될 강양현 코치다. 멈추라는 뜻이야.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하계 군산대회. 오늘부터 개인생활 없어. 질문 있나? 팀 선수들은 이기답니까? 좋은 질문이다. 물론 추가적인 선수 영입이 있을 끼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좋은 선수들을 찾고 있었는데 방금 추가적인 선수 영입 끝났다. 문 닫았어. 코트가 많이 낡았네요. 사람이 다들 이렇게 새 건데 뭘. 코치님, 진아 전만한 원합니다. 뭐 둘이 뭐 아는 사이가? 저도요. 제 새끼랑 농구 못합니다. 뭐? 씨발 돌아삐겠네. 둘 다 나와봐. 어? 둘 다 서로하고는 못하겠다 이거지? 새끼들이 지금 뭐... 장난하나 이 새끼야! 어? 마, 내는 누구들이 뭐 원수고 라이벌이고 이런 거 몰라! 관심 없어! 내하고 농구하기 싫은 놈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그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있는 놈 필요 없어! 셋셀 동안에 당장 내 눈앞에서 끄지라! 알았나? 하나! 둘! 셋! 전체 지금 당장 코트 왕복 200번 실시. 다들 말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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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러다가 진짜로 그만두면 어쩌려고 그랬노? 아 진짜 한 놈이라도 그만두는 줄 알고 쫄려가지고 언제부터 거기 계셨습니까? 와 이리 놀라노? 와 내 뭐 못 올 때 왔나? 아 그건 아닌데 그 니 진짜 함 해볼락 하는 기제. 왜요? 저는 뭐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하체가 안 받쳐주면 농구 안 된다! 왕복 50회! 하나, 둘, 셋! 짠! 엄살 부리지 마라! 군산 대회까지 넉 달도 안 남았다! 그 안에 기초, 체력, 하체 다 잡으려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에이! 밀어! 밀어! 리듬 있게 쳐줘! 리듬! 리듬! 자, 팔 바꾸고! 우와, 무릎 써라, 무릎! 네. 네, 샷! 자, 괜찮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 넷째도 승리, 오로지 이기는기다. 야, 송준이 뭐하는 마? 강호 좋다. 세게 밀어줘, 세게 밀어줘.
믹스대! 믹스대! 셋! 잘했다. 밥 먹으러 가자. 아이고, 엄마. 이는 왜 억수로 크네? 저 정도면 서울에서 엄청 담냈을 낀데 어째 될 것 같다니까? 저 한준영이 어렸을 때 처음 농구 권유한 사람이 저 강꼬치라 카대요. 봐봐요. 내 잘할 거라고 안 했습니까? 아, 그렇죠. 회의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저기, 아, 그게 저 뭐야. 그 회의를 하려 했는데요. 참네, 그 학생들 보는 데가 선생님들이 그 참. 그 내년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 지정 있는 거 아시죠? 그때까지 그 아무 문제 없게 학생들 지도 잘 하세요. 예. 저 규장 선생님, 그 농구팀 말입니다. 한준영이도 들어왔고 가드로 들어와도 꽤 쓸만합니다. 그래가 막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번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검토해 보시는 게. 보세요, 내는 말입니다. 뭐 청춘, 열정, 패기 이따위 말 안 믿습니다. 사고나 치지 않게 단속이나 잘하세요. 모든 공격은 기범이로 시작해가 준영이로 마무리한다. 그게 우리 팀이 득점할 확률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찬스를 만들어서 골 밑에 준영이, 준영이한테 주라. 준영이! 나이스! 형우야! 두까지 찔러줘! 정강호, 네 뒤에 준영이 있는 거 안 보이나? 준영이한테 가는 패스를 막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 앞에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어떤 찬스가 나도 준영이한테 패스하고 골은 준영이가 넣는다. 다시. 백혜영이 뭐하는데? 방금 전에 말했잖아. 준영이한테 다시 주라고. 저 근데요 코치님, 공격은 준영이만 합니까? 공격 루트가 단순하면 준영이만 집중 마크 당할 겁니다. 제 생각에도 좀 전에는 그냥 기억이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은 아무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딱 하나다. 찬스를 만들어서 준영이한테 패스하라고! 지금 전국에서 준영이보다 높고 강한 센터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약팀들이 이기려면 준영이를 활용해야 된다고! 우리 첫 대진 상대 나왔다. 서울 용산고. 용산고는 작년, 재작년 모두 4관왕을 차지한 국내 최강팀이다. 근데 쫄 거 없다! 용산이든 희문이든 이기면 된다! 그러고 전술은 내가 짠다. 너희들은 시킨 대로 하면 돼. 알았나? 알았나? 예! 예! 네 이거 발목 부은 거 아이가? 대회까지 나흘 남았으니까 푹 좀 쉬고 먹을 것 좀 잘 챙겨 먹고 예. 그날 아침에 내 데리러 올게. 아,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데려다 준다 하셔서 그 체육관 앞으로 따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 얼른 들어가시고 그날 보자.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야, 이 새끼야! 니 도대체 언제 제대로 뛰려고? 스몰 포워드 뭐, 공 받을 위치를 잘 찾아야 될거 아이가? 개새끼야.
무조건 한준영이한테만 패스해라. 씨발 그게 농구가. 코치님 얘기 못 들었나? 이래야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 지랄한다. 우리가 아니라 니겠지. 씨발 입 닥쳐라. 니가 생각하는 거 이것뿐이지. 괴물 특급 센터와 천재 가드 천기범의 부활. 씨발 입 닥쳐 새끼야. 우리가 둘라. 나 이 새끼야. 이 말라 봐. 특기마 이 새끼야. 와 봐라 이 새끼야. 네 중학교 때 경기 전날 도망간 거 기억나지? 네 그때처럼 경기 앞두고 도망만 가봐라. 내 씨발 진짜 지기불라니까. 지가 말해. 씨발로만 내가 다시 농구 못 하겠지. 이 개새끼야. 말해. 아 이게 뭐야 진짜. 새끼들 진짜 미쳤네. 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냐고. 어? 너희 둘이 내가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너희 둘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면은 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 알았나? 예. 예. 제6회 군사시장 내 전국 수보교 조청 공부대회를 참석해주신 나 들어가자! 어? 코치님 오셨다. 준영이 아직 안 왔나?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준영이 오는 대로 내가 데리고 내려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유니폼 갈아입고 몸 좀 풀고 있으라. 알겠습니다. 예. 어, 용성모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강영현, 예. 오랜만이다. 잘 지내셨습니까? 야, 이제 진짜 코치 티가 나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은 무슨. 근데 아직 못 들었나 보다. 우리가 먼저 접근한 거 아니다. 저기 준영이 아이가. 와 준영이가 저긴 너. 준영아, 준영아. 이게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건데 집 부모님이 먼저 연락 왔더라고. 준영이 너무 원망하지 마라. 쟤는 끝까지 너한테 남아 있으려고 했는데 집에서 난리친 모양이야. 포지션을 변동한다. 센터로 홍승규, 파워포워드 정강호, 스몰포워드 백유영, 슈팅가드 박윤호, 가드는 그대로 천기범. 자, 갑작스럽게 포지션이 변동됐지만 할 수 있다. 어? 차렷! 인사! 경기 시작됩니다. 자, 용산구의 공격! 형 자리 세서 자리. 용산구 김호준 백재민에게 정원 패스. 자 허운 잡아서 허운 골밑 돌파 슛. 패스 세 번 만에 허운 선수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몸이 가벼워 보이는 용산구 선제 득점을 가져갑니다. 집중하자. 집중. 자 천기범 천천히 드리블하면서 용산구 진영으로 이동합니다. 자 천기범 돌파하는데 페이크 그대로 슛. 아 깔끔합니다. 농구 센스가 돋보이네요. 자 계속해서 드리블 시도하고 있는 허운. 자 허운 그대로 단독 돌파 레이어 골이.
바로 압박수에 들어갑니다. 자, 청기범 선수 줄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8초 안에 빨리 넘어야 하는데, 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8초 바이올레이션. 용산구의 기습적인 강화 수비에 중앙구 많이 당황했어요. 부산 중앙구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뭔가 경기가 풀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자, 이어지는 용산구의 공격. 자, 정호. 자, 허운에게, 자, 허운 그대로 3 포인트 클린샷!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허훈 선수! 네, 역시 대단합니다. 벌어진 점수차.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이는 용산구. 자, 김한에게, 김한 레이업, 골이! 아, 부산 중앙구 고전하고 있습니다. 야, 집중해! 뭔가 손발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자, 다시 부산 중앙구의 공격. 자, 백유혁. 백유혁. 패스 줄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청기범 선수 보고 있는데 그대로 돌파합니다. 백유혁 슈플락. 자, 용산구에 이어지는 반격 그대로 골이. 좀 전에는 말이죠, 청기범 선수한테 주는 게 맞았죠. 네, 이어지는 중앙구의 공격. 청기범 도트를 넘어갑니다. 중앙에서 선수들을 지휘하는데요. 아, 백유혁 안쪽으로 파고든다. 이때 넘어지는 백유혁. 아, 심판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계속되는 용산구의 공격. 자, 빠르게 공격합니다. 허운 단독 돌파. 아, 비스. 네, 지금 부산중앙구 최강 용산구를 만나서 전력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체력도 많이 떨어진 느낌인데요. 용산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정기범. 자, 손짓하는 백유혁을 봅니다. 그러나 패스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단독 돌파. 블락샷. 자, 이렇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야, 서로 보면서 뭔가 해. 조직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홍승규 선수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네네. 지금 뒷공간으로 패스하는 허운 선수 그대로 링에 가볍게 넣습니다. 자, 빠른 공격으로 전환하는 용산구. 허운 마무리. 역시 국내 최강의 용산구를 상대하기에는 중앙구. 아,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수단 규모와 농구부의 역사 자체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때 용산구의 득점. 계속되는 득점 퍼레이드.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경기 초반인데도 부산 중앙구 선수들 체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인데요. 이럴 때는 부산 중앙구 벤치에 어떤 작전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뭐 경기를 지고 이기는 걸 떠나가지고 선수와 코치 모두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이때 정강구의 인터셉트. 천기범에게 천기범 돌파하는데요. 아, 빗줄. 오펜스? 아, 오펜스 파울을 주네요. 예, 오펜스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오펜스 7번. 아, 차징.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오펜. 상황이에요. 아, 장난치나 진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강영현 코치가 심판에게 다가가는데요. 저게 어떻게 오펜스인데? 중앙구 코치 티파울 원샷. 가자 가자. 야, 코치 제대로 보라고. 아까부터 조수 판단지잖아. 중앙구 코치 티파울 퇴장. 가만 있어. 지금 강량현 코치 퇴장 선언을 받았습니다. 마, 뭐 패스 안 할 거면 너 캐나다 하든가.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혼자 농구하나.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받을 위치에 서 있던지. 와, 삐꼬 같은 발목 때문에 그게 안 되나? 야, 이 새끼야. 뭐란 말? 너 먹고. 무스! 중앙구 무스! 아니! 18이 빠진 거! 18이 타고 있잖아요! 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출전 등지라며.
당신이 뭔데 우리 학교를 이래 막노? 얘기해봐라. 우리 우짜긴데, 응? 죄송합니다. 아유, 아무튼 됐고.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다시 연락하기만 해라. 내 가만 안 있을기다. 갑시다. 아이고, 임마. 아들 컨트롤도 못하는 게 뭔 거출 한다고 지랄이고 지랄이. 이게 뭐하러 파티 안 오고. 내 뭘 보고 산 마스크가. 아이고, 이 자식아. 파티 안 오고 뭐하러 이 자식아. 가자. 가자. 안녕하십니까! 장차 중앙고의 미래를 책임질 제2의 마이클 조던! 동아중학교 정지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기에 빠진 중앙도 제가 1년 뒤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 제 실력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주세요, 코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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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2의 마이클 조던입니다! 가라, 조던. 저 미국으로 가라. 여기 중앙고에는 미래가 없다. 시카고로 가라. 아, 힘내세요, 코치님! 부산 중앙고! 화이팅! 화이팅이요! 화이팅! 뭔가 기억이 지난 사람 좀 쓰셔. 안 되면 친구 가가고. 김선아 얼마나 아이 저도 진짜. 자, 새로 줘. 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야. 엄마. 네 이름 뭐고? 어? 여기가 네 집 안방이가. 강양현 선수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혔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코치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팀 원석이, 지성이, 종명이 다 너무너무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우승은 생각도 못했는데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많이 감격스러워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은가요? 앞으로도 저는 막 이렇게 막 너무 이 즐겁고 행복한 농구를 평생 하고 싶습니다. 농구가 왜 좋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농구가 너무 좋습니다.
왔나? 어, 먹고! 아. 김아빠,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지금 울어요. 내 처음에 중앙국 코치 받았을 때 속으로 생각했거든. 내 선수 생활은 망했었지만 내 농구 인생은 아직 안 끝났다. 그동안 내 깔팠던 새끼들 내 무지했던 농구판에 한 번만 보여주자. 야, 이 새끼들아, 이 강양현이 아직 안 죽었다. 이거를 조용히 해라. 사람이 말하잖아. 봤다. 내 댓글을 통해서 아무리 하려고 했던 거거든. 그러다가 군산에서 이래대 부고 알게 된 거지. 그건 농구가 아니었다는 거를. 그래서요? 우리 다시 한 번만 해볼래? 내부터 바뀔게.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신나는 거, 우리가 미치는 거, 그거 다시 한 번만 해볼래? 농구? 이제부터 저 혼자 안 할랍니다. 같이 할 겁니다. 애들하고. 진짜로? 진짜로. 김아빠네. 한 번만 안 해도. 난 너무 힘들어. 아이고. 울긴 뭐 한다 꼽니까? 좋았어, 그랬다, 좋았어. 고맙디. 아, 조립하자! 그렇지! 어이! 네, 나가려고. 셋!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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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싶었습니다, 거칠리. 같이 가요, 거칠리. 어, 빨리 온다.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 어, 어, 여기다. 아,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야, 니 기범이야, 이거. 아이고, 오랜만이네. 와, 이래 오랜만에 왔나. 잘 지내셨어요. 어. 아, 어머니, 저희 그 농구팀입니다. 아. 야, 너 누구? 아이고, 텅텅한 귀엽게 생겼네. 대접해 드릴 것도 없는데, 너 저한테 모셔서 먹잖아. 아이고, 왜 너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코지 쌤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네. 아유, 얼굴도 못 알아보고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갑자기 저희가 찾아와가지고. 예. 어디게? 우리 기혁이가 막 발목 때문에 농구 그만두고 악수를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막 코치 선생님 만나가 농구공 다시 잡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치.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규혁이가 잘하는 거지요. 원래 규혁이 겉으로 보면 좀 거칠고 삐딱해 봬도 속은 막 참 깊은 아라예. 발목 수술도 제때 못 시켜줘갖고 치는 막 아한테 평생 죄짓만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규혁이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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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새끼야. 아이 새끼 이거.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전에 애들한테 받아간 5만 원 내놓으라고 이 새끼야. 니들이 농구 못해갖고 진걸. 와 이제와 지랄이고. 이게 진짜 뭘 잘했다 군 소리고. 마 솔직히 말해봐라. 이 선출이지? 선출이 우대 사기를 치노? 다 선출 아이다. 금마가 어디 봐가지고 선출이고. 딱 보이 아유 농구 못하게 생겼는데. 야 아저씨 고마 조용히 가둔 게 가있어. 내 아저씨 아이다. 내는 농구를 많이 좋아하는 청춘이다. 어떻게 내랑 1대1로 한번 뜰까? 코치님 아닌 것 같아요. 이 새끼들. 아, 막 별거 아니네. 이 아저씨 완전히 겁니다. 도작 도전 넣으셨어요. 개망신이 따로 없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농구 좀 하시지. 규혁아,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겠노? 신라. 다시는 공 안 던질 겁니다. 심판한테요. 그래! 공은 우리 선수들한테 던져야지! 코치님, 근데 학교에서 허락을 해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교장쌤하고 아삼육 아이가 아삼육! 어, 맞습니다! 진짜! 내 가서 말하면 막 그냥 막 뭐 하라 그러고 막 다 해주시지!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혹시 제가 지난달에 봉익근무 요원이 끝난 관계로 코치 월급 주시는 게 부담이 되신다면 안 주셔도 됩니다! 저 이 한몸 모교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서!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무슨 기회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기회 한번 줍시다! 사람 여보, 그냥 한 봐주면 안 됩니까? 응?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어여, 당신이 대신 나가서 얘기 좀 해라. 어? 알았으니까 이제 집에 좀 가라고. 여보, 그러면 아니 뭐 농구를 하든지 말 농구 하라고 하라고 해. 교장 할배요, 잡 좀 잡시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 농구부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셨다. 박수. 이제부터는 각자 스스로에게 잘 맞고 또 잘할 수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기다. 그렇게 6개월 하고 신입생 들어오면 내년 봄 우리는 협회 장기에 나가는 기야. 우리의 목표는 협회 장기 예선 통과. 다시 말해 본선 진출이다. 먼저 순규랑 강호 둘은 골밑 몸싸움하고 리바운드 연습부터 한다. 앞으로는 골밑에서 찬스가 나면 지체 없이 슛을 한다. 진짜입니까? 인자부터는 누구 둘이 중앙고의 센터고 파워포워드야.
규혁이는 발목이 약하니까 재활을 병행하면서 외곽슛 위주로 훈련하고. 예. 기범이는 슛하고 싶으면 슛하고 패스하고 싶은 곳에 패스해라. 단, 아이들의 움직임을 봐라. 예. 자, 한번 해볼까? 예! 예! 가자! 규범아! 나이스 규범! 규범아! 규범! 우리 농구팀 입단 신청한 아들이가. 예. 예. 니는 조단? 안녕하십니까. 장차 중앙고의 미래를 책임질 제2의 마이클 조단 농구 천재 정지성입니다. 니는 허재윤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농구팀에서 뛰었습니다. 저는 이 선수로 뛰어본 적은 없는데 이 열정, 이 패기, 이 열정과 패기가 정말 끝내주... 허재윤이라고 했지? 예. 니부터 한번 해볼까? 그만. 네 진짜 농구팀에서 뛴 거 맞나? 예. 네 지금까지 경기에 몇 번 나가봤는데?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근데요, 저 진짜 농구 진짜 좋아합니다. 농구팀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 일단 다음 조단. 5인속공. 기범이랑 진욱이는 바로 치고 나가죠. 동시에 순규랑 강호는 사이드로 벌려준다. 규혁이는 순규한테 공을 주고 바로 커팅 들어가. 우리한테는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 바로 체력. 서로가 움직일 길을 만들어주고 공간을 만들어서 기회를 본다. 그러려면 상대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여야지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는
좋았다, 좋았다.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다. 맛 달군 연구가. 많이 먹어라. 자 이제 슬슬 밥 볶을까? 아니요. 고기 먹어야죠. 32만 4천 원입니다. 혹시 24개월 할부 가능합니까? 예? 골대를 기점으로 네가 오른쪽 45도에서 출발을 하라. 내가 바로 슛스. 그럼 넌 뭐 로우로 가는 게 낫겠냐? 그럼 난 그것도 어디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있잖아 여기. 다리 편하게 잡아. 잡아라. 저 그 전지현님 이 간판을 저희가 잠깐만. 강호야, 너는 유나 뒤로 스윙을 하고. 승기야, 승기야, 너는 유재석을 스크린 해줘. 유재석이 스크린 됐다 싶으면 한예슬 쪽으로 붙어줘. 그렇지. 야 진우가 넌 이제 전지현을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유나 쪽으로 내려가야지. 파이팅, 파이팅. 승기야, 빨리 내려가자. 공을 눈썹 앞에. 어이 백유혁이, 내 말 못 들었나? 공 받으면 준영이한테 주라고. 근데요 코치님, 준영이가 없는데 어떻게 패스합니까? 없어도 준영이한테 주라 안 했나? 아니, 없는데 어떻게 패스합니까? 없어도 주라고. 아니, 여기 없는데 어떻게 패스합니까? 그래도 주라고. 아니, 여기 없는데 그래도 주. 마! 백혁이! 준혁이한테 패스하라 안 했나? 중앙구! 중앙구 본선 진출 가자! 안녕하십니까.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 농구대회 1차 예선전 부산중앙구대 신안구의 경기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산중앙구 이 엔트리가 가장 적은 팀 아닌가요 이번 대회에서? 네 6명에 불과하고 또 이 6명 중에 4명이 사실상 고등학교 때 처음 농구공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네네. 경험이 떨어지고 또 전력도 다른 팀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난 6번 지공일 때 좌측으로 파고드는 습관이 있다. 기범이가 좌측을 열어주면은 강호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아라. 강호야! 붙어줘! 붙어줘! 천천히 잡아!
잘한다. 그만, 그래. 야, 그림 나왔다. 그림 나왔다. 너무 좋았다. 승기야, 와. 그렇지. 아우, 좋다. 괜찮다, 괜찮다. 가자. 엄마들 지난 4개월 동안 연습한 거 내가 기록한 거거든. 예. 경기 전체가 네 머릿속에 못 그려지면은 아이들의 노력이 헛수고가 돼. 네 눈빛 하나에, 네 손짓 하나에, 네 지시 하나에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게 같은 팀 동료들이다. 신안고의 초반 수비 전술은 2-3지역 방어. 저쪽에선 진우기와 강호로 이어지는 패턴을 예상할 거고, 1번을 숨겨 스핀하면 뒷공간이 열리고 규혁이에게 길이 생긴다. 지금이다. 여, 저 부산 중앙고인데요. 그 뭐 좀 여쭤보려고 해. 그 혹시 부산 중앙고 경기 그 어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예. 아, 지금 막 끝났습니까? 예예. 예? 85-42요? 하... 아, 그래 많이 차이 났습니까? 예예. 예? 이기다! 아, 뜨거워라, 씨가! 이기다! 아, 뭡니까? 뭡니까? 임마, 이거 집행이다, 이거! 이기다! 85-42.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부산중앙고가 신안고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야, 이거 작년 대회와는 전혀 다른 팀으로 보이네요. 황기범 선수와 백유혁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돋보였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예. 너무 들뜨지 말고 씻고 내일을 준비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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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포고는 격한 플레이를 하는 팀이고 체격 또한 좋다. 1차전에 기범이랑 규혁이가 각각 26점씩 기록했다. 분명히 두 사람을 집중 막할 기다. 정기범 선수에게 패스. 지금 지금 스크린 맞고 바로 골 밑으로 파고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인천의 명문 재물포고 역시 이 명성에 걸맞게 압박 수비로 청기범, 백유혁 선수를 완전히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네, 재물포고는 청기범과 백유혁 선수 두 명을 집중 마크해서 체력을 소진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 아주 적절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중앙고 7번이랑 10번만 막아. 그냥 거칠게도 돼. 상관없어. 괜찮아. 자, 경기 초반 재물포고의 작전이 아주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자, 최지호, 최우식에게 최우식 작전 들어갑니다. 괜찮다. 부산 중앙고는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승규도 밀리고 있고 강호도 골 밑에서 힘겨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욱이가 해줘야 된다. 해줘!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다. 정강호, 홍승규에게 패스. 공을 잡는 백유혁. 바깥을 바라보면서 외곽에 정진욱에게. 정진욱 슛을 올려놓고요. 그대로 빨려들어갑니다. 정진욱! 대단합니다. 정진욱 선수 이강렬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코트를 휘젓는 정진욱. 다시 미터 패스. 이번에 골밑슛인데요. 도전! 다시 한 번 쫓아갑니다. 네, 자, 지금 백유혁과 청기범 선수가 묶인 사이에 정진욱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 정진욱. 자, 페인트 모션에 이어서 그대로 슛! 아, 인사이드에 있는 홍승규에게 들어갑니다. 레이업 성공! 지금 정진욱 선수가 터지다 보니까 홍승규에게도 공간이 생깁니다.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산 중앙고 공을 받은 정진우 그대로 정강호에게 2점 정강호 골밑을 침착하게 집어넣습니다. 네, 정진우 선수가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부산 중앙고의 손발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전 지시하는 성기범, 백유혁, 정진우 들어와. 다시 청기범에게 청기범 돌파하고요. 레이업 올려놓으면서 두 점 달아납니다. 부산 중앙고 1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했는데요. 맞아, 맞아. 아, 대단합니다. 유혁이 스윙해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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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금 정진우 선수인가요? 지금 코트에 쓰러져 있는데요. 괜찮나? 아, 지금 바닥에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빨리 병원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뛸 수 있습니다. 코치님, 뛸 수 있습니다. 지금아, 병원부터 가자. 내 경기 끝나고 바로 병원 갈게. 아, 지금 왼쪽 어깨를 부여잡고 있는 정진우 선수. 빨리 좀. 아, 부상 정도가 심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정진우 선수는 뛰지 못할 것 같고 네. 지금 누군가와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남은 선수가 허재훈 선수인데 재윤이 준비하자. 제가요. 요 재윤이가 네 말고 더 있나? 5분밖에 안 남았다. 허재훈 선수는 지금 정식 대회 기록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허재훈 선수는 농구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지만 농구 경기는 이렇게 되면 오늘이 첫 출전이거든요. 엄청난 변수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농구 경기 출전 경험이 전혀 없는 허재훈 선수. 아, 그래서일까요? 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네, 어쩌면 이 경기 향방이 허재훈 선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청기범 선수 지은아, 코트를 제시하고요. 백유혁에게 패스. 백유혁 넘겨주는데요. 아, 이거를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허재훈 선수. 결국 이 동선이 겹친다는 건 농구 경기를 이제 정식으로 뛰어보지 못하는 그 티가 좀 역력히 난다는 뜻이거든요. 자, 길 잃은 아이처럼 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허재훈 선수. 자, 부산 중앙고 다시 한번 실책을 기록합니다. 선수 매치도 힘겨워 보이는 허재훈 선수인데요. 지체잖아, 위치. 맞을 해야 하는 선수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리는 홍석원 그대로 석점수 들어갑니다. 재물포구의 연속 득점. 아, 중앙고의 남은 시간 버텨야 하는데요. 재물포구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이경진의 레이업 또 한 번 추격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됩니다. 부산 중앙고가 재물포구를 이기긴 했습니다만 부산 중앙고 허재윤이라는 큰 숙제를 남기게 되었네요. 앉아라, 앉아라. 그리고 저 어찌 됐노? 뒤에 나오십니다. 오셨습니까? 그래, 뭐라대? 쇄골부터 쭉 나갔답니다. 3개월 동안은 푹 쉬어야 된답니다. 나갈랍니다. 형님들이랑 계속 농구하고 싶은데 나가면 안 됩니까? 너 하지 말라나. 우리 오래오래 농구하자. 그러려면 다친 몸을 잘 고쳐놔야 될까, 애가. 그래, 규혁이 니도 발목 좀 보고 가자, 병원 온 김에. 괜찮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교체 없이 두 경기를 연속으로 뛰었다, 애가. 보고 가자. 진짜 괜찮습니다. 아프면 제가 먼저 연락하지 뭐 한다고 빼겠습니까? 빨리 가서 쉴랍니다. 예. 교체 멤버 없이는 시합 해보나마나 아이가? 거기다가 허재윤이는 기본적인 플레이도 안 되나 하고 금마루 숫자 맞춰봤자 사실상 4대5로 싸워야 된다는 얘긴데 그 시합이 되겠나?
재윤아, 슛, 패스, 자신 없으면 하지 마라. 뭐만 하라고? 기범이 이미 시키는 선수. 밀착 수비만. 그렇지. 네가 그것만 해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문제 있겠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네, 임마. 어? 니 뭐, 빨리 포카리 먹어라. 어? 목소리 크게 내려. 예. 자, 끝까지 달려보자! 가자! 중앙구 가자! 자, 초반 돌풍을 일으켰지만 교체 멤버가 없는 위기의 부산 중앙구, 그리고 이번 대회 참가팀 중 평균 신장이 가장 높은 한성부고, 강팀 중에 강팀입니다. 부산 중앙구 대 한성부고 예선 제3경기 시작합니다. 공을 받은 청기범, 천천히 공을 몰고 올라가고요.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청기범 배규혁에게 다시 청기범 그대로 돌파. 강상재 불나게 막힙니다. 공을 잡은 김홍구 그대로 몰고 나가다가 강상재에게 패스. 강상재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강상재 득점 골을 엽니다. 강상재. 자, 강상재의 활약이 예선 내내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에 한준영 선수가 있다면 이 한성부고에는 강상재라는 아주 훌륭한 센터가 있죠. 네, 맞습니다. 배규혁의 리드 슛. 아, 외면하고요. 빠르게 공격 이어나가는 한성부고. 앞으로 뿌려주는 강상재. 아, 허재윤 선수. 몸놀림이 전과는 다른데요. 김홍구 선수를 밀착마크합니다. 네, 허재윤 선수의 수비가 아주 좋네요. 한성부고의 패스미스.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허재윤입니다. 네,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허재윤 선수입니다. 찾아, 찾아. 전다고 홍순규에게 다시 투면 속도 패스 이어지면서 홍순규. 그대로 받아서 올려놓습니다. 홍순규가 높네요. 네, 홍순규 선수가 지금 높이에서 빌리지 않고 있고 상대 인사이드를 잘 공략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변준식에게. 변준식 강산재를 바라봤고요. 강산재 올라가는데요. 강산재. 야, 고소동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엄청난 덩크를 강산재 선수가 터뜨렸습니다. 자, 양팀 센터의 쇼다운이 볼만합니다. 수면자. 리바운드 공방전. 자, 공을 배규혁의 손에게. 멀리 바라보는 배규혁. 청기범. 청기범 스피드고 벗기는 기사 레이업 슛 성공시킵니다. 청기범. 네, 예선 1, 2차전에서는 청기범, 배규혁 선수에게만 득점이 집중이 됐다면 말이죠. 이번 경기는 중앙고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하고 있네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3은 3이 되겠지. 따라서 접점에 잡... 먹어. 먹어! 너 왜 그러노? 경기 끝이 났습니다. 교체 멤버가 없는 부산중앙구가 전승행진으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합니다. 전승 예선 통과. 본선 진출이다! 누가 보면 우승한 줄 알겠네. 공개 한숨 참. 야, 그 모르고 맞지 마. 규혁이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냥 뭐 변비가. 자, 막아. 또 줘. 안아. 받아라. 꼭 와도 냄새나는 듯이라 너. 네 발목은 개안나. 미친 새끼. 내 뛰는 거 안 봤나? 네보다 낫다. 적당히 해라 임마. 어? 네 그러다가 완전히 발목 문쓴다. 내 걱정하는 건 아닐 거고. 와. 득점하고 싶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교체 멤버도 없다는 거
명심해라. 그때는 모든 게 다 싫었다. 지랄 같은 내 발목도 싫고, 이까 발목 하나 못 고쳐주는 집안 형편도 싫고, 그래가 도망친 거다. 미안하다. 이 쿼터 중반 광산구가 부산 중앙구를 상대로 점수를 점점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박진수에게. 자, 넓게 펼쳐지는 대형 광산구 드라이브인. 자, 두 점 가능한 광산구. 아, 지금 수비 형태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전면 강압 수비로 바뀝니다. 네, 저는 이 풀코트 프레스는 공을 가진 선수에게 거치는 것인데 체력이 바닥난 중앙구 선수들을 괴롭히는 전략입니다. 자, 말씀드릴 순간 배규혁의 실체 광산구 2점 더 넣으면서 돌아갑니다. 괜찮다. 자,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광산구. 다시. 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산 중앙구. 자, 부산 중앙구는 어떻게든 이 압박 수비를 풀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배규혁의 패스. 아, 여기서 패스 리스가 나옵니다. 패스를 받은 박진수. 다시 정재우. 레이어. 2점을 넣으면서 13점 차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쟤들 교체 없이 여기까지 오느라고 체력이 바닥이야. 저쪽은 천기범 하나 막으면 끝이야. 자, 다들 힘들지? 우리는 체력 아껴야 된다. 패스 위주로 경기하고. 쟤는 힘 다 빠졌어. 광산구 또 한 번의 선수 교체. 파이팅! 아마 중앙구 선수들은 코트 바닥이 잡아당기는 느낌일 겁니다. 중앙! 자, 청기범 선수가 수비를 지시를 하는데요. 지금 20번에 정강호 선수가 올라오는데요. 포지션 상으로도 보자면 키가 큰 파워포워드가 상대 가드를 막는 셈입니다. 자, 정강호 선수가 막고 있는 김현중. 자, 정강호. 자, 수비가 좋은데요. 가로치기 성공. 그대로 세도하면서 2득점. 자, 강영호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영현 코치의 수비 변화는 성공적입니다. 야, 좋아하는 거 좋다. 김현중 압박하는 정강호 계속해서 괴롭히는데요. 슛블락 성공하고요. 홍승규의 빠른 패스. 정강호 그대로 올려놓고요. 수단다의 득점 지역을 합니다. 엔드원 엔드원. 자, 정강호 선수 사실 이 경력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야 정식농구를 시작했던 어떻게 보면 농구 늦가기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홍준규의 포스터. 홍준규 또 한 번 수비 성공하는 부산 중앙구. 빠르게 이어가고요. 배규혁, 홍승규. 홍승규의 스팀 원브 성공시킵니다. 이제는 홍승규까지 득점 대열을 가세합니다. 네, 정강호 선수가 터지다 보니까 홍승규 선수에게도 많은 기회가 오고. 홍승규 왜 그 모양이야? 초짜놈들한테 자꾸 리바운드 뺏길래? 아무리 밀어도 꼼짝을 안 합니다. 무조건 막아! 붙어줘! 붙어줘! 계속해서 압박하는 광산. 청기범 드리블로 하프라인 넘어가고요. 배규혁에게. 배규혁 다시 청기범에게. 정기범 뿌려주고요. 홍승규 엘리오 성공합니다. 홍승규의 연속 득점. 들어가. 부산 중앙구 역시 문제는 체력입니다. 농구가 체력 소모가 많은 스포츠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농구팀이 15명에서 18명 사이거든요. 중앙구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5명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5명으로 전 경기를 소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자 자기 자리 잘 지켜줘야 돼. 특히 기범이는 수비들이 계속 붙어 다니니까 규혁이가 서포트 잘 해주고. 예. 어? 배규혁의 드리블. 청기범에게. 청기범 다시 배규혁에게. 자, 스크린 받아서 배규혁 올라가는데요. 레이어 득점 성공. 차이팅까지. 아, 배규혁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알 수 없죠. 대단합니다. 부산중앙구 선수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부산중앙구. 4강이다. 4강이다. 전국 고교 농구대회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돌풍의 주인공은 부산중앙구인데요.
교체 선수 없이 단 5명의 선수로만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 중앙고. 극심한 체력 소모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는 투지로 대한농구협회장기 8강전에서 광산고등학교를 77대 64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하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농구장을 왜 못 가게 하는 거지? 교장 대물이 새끼. 쭈꾸미 같은 새끼네. 누구? 예? 뭐라 했노? 어? 예, 아... 아닙니다. 응, 그래, 찾아요. 예.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여기까지 왔다. 우리 오늘 여기서 지더라도 신나게 놀다 가자. 예, 예, 예. 가보자. 1, 2, 3! 자, 초반부터 많이 밀리는 부산 중앙고입니다. 아무래도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농구부원 자체도 차이가 큽니다. 안양구는 17명, 중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나마 또 정진욱 선수의 부상 때문에 쓸 수 있는 인원이 1명 줄었거든요. 아, 6명에서 5명이 뛰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40분 경기가 가능할 때 의문입니다. 안양구의 리바운드, 이어지는 패싱 게임. 자, 계속 이어나가고요. 자, 패스를 받은 권정빈. 골밑 돌파를 하면서 이종수를 바라보고요. 이종수 밀고 들어가면서 몸싸움이요. 골밑 쫙쫙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자, 몰아치는 안양구 최승원에게 레이업. 한번 득점을 올립니다. 안양구. 네, 안양구 역시 춘계 대회 준우승 팀 다운 아주 빠른 가드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박성주에게 박성주 미드 슛. 1층 막 도장하는 청기범. 아, 패스 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힘겹게 옆에 있는 허재현에게 패스. 막지마, 막지마, 막지마. 할 수 있다. 로마크 찬스, 허재현 슛. 좋고요. 지금 안양구 벤치가 허재현 선수의 슈팅 능력이 없다는 걸 간파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일부러 수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고는 현재 5대4로 싸우는 상황이고 청기범 선수와 백역 선수에 대한 집중 수비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산 중앙고 선수들 정말 입에 담내가 날 때까지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교체 멤버 없이 일주일에 5경기나 치르게 되는 강행군의 부산 중앙고. 슛! 녹골! 리바운드까지 뺏기면서 여실히 체력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안양구의 역습. 최승훈 이종수에게. 이종수 달려들어가는 최승훈에게 리터패스. 깔끔하게 리바운드 시킵니다. 경기 초반 안양구가 부산 중앙구를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먼 부산 중앙구. 아, 이럴 때 또 실책이 나오네요. 아, 안양구의 조직적인 플레이에 부산 중앙구 복수 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반전의 신발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중앙고의 공격. 청기범 안쪽에서 막혔습니다. 줄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막혔지 않아요. 비어있는 허재윤에게. 제 놔둬. 신경 쓰지 마. 슛. 이번 대회 전까지 지난 8년 동안에 출전 기록방, 득점 기록방.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다. 누가 농구를 정말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 하는지. 그래가지고 매일 밤에 누가 혼자 슛 연습을 하는지. 분명히 저쪽에서는 재윤이 날 버릴 게야. 그래가지고 이번 대회에 재윤이 니한테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3점 찬스 두 번. 허재윤이. 누구한테나 처음이라는 게 있다. 나도 그랬고. 이번 대회가 네 통산 득점 시작일 기야.
저 뭐야? 이게 제가 꺼져라. 허재현 다시 한번 직접 선수가 왔는데요. 허재현 3점 슛. 숫자만 맞춘 놈이라며. 허재현 선수가 2연속 3점 슛을 내려 꽂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중앙고가 본인들의 분위기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아무리 찾아도 이게 기록이 없거든요. 비밀 변경이? 찔다! 그렇죠. 정기범 선수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는데요. 예상대로 안양구의 수비에 막힙니다. 자, 바깥으로 바라보는데요. 자, 허재현 선수 막혔고요. 백경 선수 비었고요. 백경 3점 슛! 빨리 들어갑니다! 허재현에게 수비가 쏩니다 보니 백경에게 오픈 찬스가 열립니다. 작전 지시하는 정기범. 백경에게. 백경 정강훈을 바라보고요. 정강훈 홍승규. 백경 밀어붙이면서 골밑 슛! 올렸습니다. 부산 중앙구 허재현의 연이은 득점으로 경기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수비 좋다. 강호야. 백유형 골밑을 돌파하고요. 정강호에게 엘리업 올려놓고요. 정강호 놀라운 플레이를 완성시킵니다. 지금처럼 정강호 선수는 공 없는 움직임도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최승호 정찬우에게. 정찬우 드리블하면서 바깥에 있는 권정빈에게. 권정빈 들어가는데요. 패스비스. 지금 이 생각지도 않았던 허재현 선수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 안양고 선수들이 세차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부산 중앙고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안양고를 계속해서 괴롭혀줍니다. 패스를 받으러 나가는 이종수. 그대로 돌파를 하는데요. 슛블락을 이끌어낸 홍성규. 이어지는 정강호의 허슬 플레이. 공을 받은 백유 정기범에게. 정기범 그대로 3점 올려놓고 빨려 들어갑니다. 자, 이 득점으로 드디어 부산 중앙고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부산 중앙고 대단한 플레이입니다. 점점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자. 이렇게 경기 끝이 났습니다. 부산 중앙고가 부산중앙고가 안양고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면서 기적을 이뤄냅니다. 중앙고! 네. 진짜 고생 많았다. 그러고 너무 고맙다. 우리 내일도 농구할 수 있다. 좋나? 예! 좋네! 예! 우리 안에 있다! 예! 내일 경기 뛸 자신 있나? 지금이라도 코치님한테 말해라. 내가 말해줄까? 말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안 쓰시는 데가 없다, 안 쓰시는 데가. 아이고야. 강호야. 응? 우리 앞으로도 계속 농구할 수 있겠나? 우리는 고등학교가 마지막이 아닌가 싶다. 기억이랑 기범이는 몰라도 어느 대학에서 우리를 부르고 어느 프로에서 우리 같은 아들을 데려가겠노? 그래. 그래도 일단 내일은 농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어른이 돼 있겠지.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하노, 선수가? 아니, 뭐...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또... 잠은 죽어라고 안 옵니다. 농구부가 여기까지 안 왔습니까? 내가 한 게 뭐 있나? 강코치하고 아들이 다 열심히 해서 이리 된 긴데. 아, 은지요. 앉자, 앉자. 와, 사람들 억수로 많이 왔네. 근데 우리 이렇게 땡땡이 쳐도 괜찮겠나? 아이고, 마. 딱 세 명만 주시면 된다. 누구? 담임쌤, 교장쌤, 교감쌤. 어, 교감쌤. 이제 둘만 조심하면 되겠네. 어? 너희들이 이 시간에 여 와가 있노? 저 우리 선수도 나옵니다. 저. 수고! 잘 지내셨습니까, 선배님? 대단하던데? 감사합니다. 잘해보자. 그래, 잘 부탁한다. 나 이제 결승이다. 정신 바짝 차려. 예. 예. 잊지 마, 우리가 전국 최강이다. 우승은 우승! 우리 진짜 고생 많았다. 오늘을 즐기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주말이네요! 자, 우승 컵을 들어 올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준영 선수가
완전히 골밑을 장악하거든요. 네. 용산고등학교 초반 분위기를 완벽하게 잡아갑니다. 야, 잘했다. 자, 경기가 1분도 채 흐르지 않은 상황. 예. 용산고가 분위기를 제압합니다. 경기 초반이지만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경기 부산중앙고로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백유 롱패스 청기범에게 청기범 레이업 슛 16점을 입힌 청기범. 이어지는 용산고의 반격. 허훈 단독 드리블을 밀고 들어가고요. 허훈 득점 성공합니다. 몸이 가벼워 보입니다. 역시 허훈 대단하네요. 이어지는 중앙고의 역습입니다. 천기범 백유혁에게. 백유혁 정강호를 바라보고요. 정강호 들어오는 홍순규에게. 홍순규 레이업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역시 결승에 오른 팀답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팽팽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를 이어받은 허훈 중앙으로 단독 돌파. 빠른 몸놀림으로 또 한 번 득점에 성공합니다. 허훈 역시 문제는 유력한 MVP 후보.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용산고의 득점. 양팀의 응원전도 치열하고요. 자, 말씀드린 순간 용산고가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야, 중앙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용산고등학교의 풍부한 선수단이 굉장히 부럽겠습니다. 허훈 단독 돌파 후 스팀업 레이업 득점. 아, 용산고 불교지감답게 압도적으로 밀어붙입니다. 24-12. 자, 전반적으로 중앙고 선수들이 많이 처져 보이네요. 네, 이 결승에 오르기까지 사실상 거의 다섯 명밖에 뛰지를 못했거든요. 네네. 지금 지쳐 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붙어라. 자, 역시 체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도 저하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실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농구가 특히 체력 소모가 큰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계속 고체로서 선수들의 체력을 보존해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부산중앙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이 준호 빠지고 호준이, 재민이 들어가. 조금만 더 압박해. 쟤들 지금 서 있기도 힘든 애들이야. 몸 안 좋은 사람은 빠져도 된다. 이 경기 하나가 너그 몸만큼은 중요하진 않다. 재민 모두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받은 허훈 골 밑으로 돌파하면서 김호준에게. 김호준 점프슛 성공. 홍승규의 다음번까지 11번 추가자 유트로 얻어냅니다. 중앙고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수비에 가로막힌 정강호 슛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패스를 가로채는 용산고. 그대로 백재빈에게. 백재빈 레이업 득점. 2점 추가하면서 달아나는 용산고. 아, 점수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32-18. 기범아, 천천히 좀 천천히. 네. 허재윤, 백유혁에. 백유혁, 홍순규, 다시 천기범에게. 패스플레이하는 중앙고, 공을 받은 정강호. 힘겹게 득점을 성공합니다. 마지막 남을 힘을 쥐었다며 기적의 불씨를 살리는 부산 중앙고. 득점 하나하나가 힘겨워 보이는데요. 공을 받은 한준영, 골대 싸움 치열한데요. 밀어내고요. 다시 한번 득점입니다. 한준영. 시간이 갈수록 충격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부산중앙고. 반칙까지 눈물겨운 사투를 이어갑니다. 네, 사실 다섯 명의 선수만으로 결승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고 선수들 대단합니다. 아, 또 한 번 반칙을 범하는 허재윤 선수입니다. 결국 지쳐있다 보니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교체가 불가능한 중앙고 많이 답답할 겁니다. 자,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중앙고 허재윤이 반칙 3개, 홍순규도 반칙 3개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중앙고등학교는 이제 반칙을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체력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반칙 개수와도 싸워야 하는 부산 중앙고 선수들. 미안다. 아, 이 학원에 수비 한 명씩만 붙었다. 순규 강호도 많이 지쳤다.
내가 좌우로 휘저어버리다가 중앙으로 전력질 줄 알기다. 내를 쓰라. 네 지금 무리하면 발목 완전히 망가진다. 자리 지켜라. 내 발목 벌써 늦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써보자. 조광모, 자이트 빨리 해. 부산중앙공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자, 청기범과 배규혁의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로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는 부산중앙고. 배규혁이 뚫고 들어가는데요. 더블 클러치 성공!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는 배규혁입니다. 패스로 차례차례 중앙고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는 용산고. 용산고 3점 쏘아 올리는데요. 그대로 터치입니다. 전통의 용산고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입 가격으로 치닫는 양팀의 혈투. 양팀의 양보도 없는 두 팀 대단합니다. 자, 곧 밸런스 맞추고! 규어! 나이스! 주말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부산고 집중해! 나이스! 나이스! 하나, 임마! 왼치 똑바로 잡아, 임마! 야, 스위치 있어! 다음, 다음! 스위치! 빨리 들어가! 기범아! 너희들 지금 장난해, 임마! 체력도 더 빠진 불쌍한 지방팀이라고 살살해주는 거야? 아닙니다! 초반부터 프레싱! 압도적으로, 필사적으로 밀어붙였어야지!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돼! 그게 농구야! 그리고 그게 상대팀에 대한 예의라는 거다. 알겠어! 네! 다들 서 있기도 힘들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농구하다 보면은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애가.
아니, 안 들어갈 때가 더 많지. 근데 그 순간에 노력에 따라서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노? 리바운드. 그래, 리바운드. 승규야. 네. 선수 생활 실패하고 모교의 코치로 와가지고 제대로 이기는 방법도 모르면서 너희들 내몰았거든. 왜? 겁이 났으니까. 잘못하면 어쩌지? 잘리면 어쩌지? 그래가지고 실패를 했지. 알잖아. 근데 그거는 진짜 실패는 아니더라고. 결국 지금 여기 이 전국대회 결승전 이 선수 대기실에 너희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가짜 실패 덕분이더라고. 어떻게든 리바운드를 잡아낸 거지. 근데 그거 내 혼자 잡은 게 아니거든. 너희들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내한테 공을 던져준 거라고. 너희들이 약착같이 리바운드를 잡아서 서로가 서로한테 공을 던져줬잖아. 우리 다시 해보자고. 다시 공을 던져보라고. 네가 좋아하는 걸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남은 경기 그리고 남은 인생, 너희들이 앞으로 농구를 하면서 먹고 살건 다른 일을 하면서 먹고 살건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잡아내라. 명심해라. 농구는 끝나도 인생은 계속된다. 중앙고. 예! 하마까. 예! 준비됐나? 예! Get my story straight. My friends are in the bathroom getting higher than the Empire State. My lover, she's waiting for me just across the bar. My seat's been taken by some sunglasses asking about a scar. And I know I gave it to you months ago. I know you're trying to forget, but between the drinks and subtle things, the holes in my apologies, you know, I'm trying hard to take it back. So if by the time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
The bar closes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home tonight.